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주요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그리고 하위 10개 종목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주요 이슈 종목과 ETF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감 후 주요 종목 등락률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추가 부양책 기금이 지급됨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투여가 확대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잦아들면서 3대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0.24% 상승했고 S&P 500은 0.13%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0.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오늘 1.0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7개가 상승했고 3개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1.6%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소재가 1.34%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0.74%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필수 소비재가 0.12%, IT가 0.02%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S&P 500 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광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이 7.24%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데번에너지가 5.41% 상승했고요. 동종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4.83%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의류업체인 테피스트리, 전기자동차업체인 테슬라,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스스, 종합에너지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어,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EOG 리소스스, 주택자재 및 가구업체인 맥앤플랫, 그리고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메르슨오일이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늘 에너지 관련주의 상승세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AES가 오늘 2.27%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카마이 테크놀로지가 1.93% 하락했고요. 소셜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이 1.77%, 케이블 방송 업체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즈가 1.73%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물류운송 업체인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UPS, 원격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트릭스 시스템즈, 산업재 도매유통 업체인 페스널, 반도체 업체인 인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업체인 치폴레 멕시칸 그릴, 그리고 금융정보 서비스 업체인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가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빅6 동향을 확인하겠습니다. 빅6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애플은 0.85%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1%, 아마존닷컴이 1.09%, 알파벳이 1.22%, 그리고 페이스북이 1.77% 하락했습니다. 오늘 대형 기술주들은 이번 주 들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웨드 부시가 동사의 클라우드 성장 여력이 여전히 크다고 분석하면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와 목표 주가 $260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장 분위기에 의해서 오늘 하락했고요. 페이스북은 현재 상원에서 예정되어 있는 부양책 증액에 대한 법안 표결 시에 소셜미디어에 대한 면책조항 폐지 법안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표결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려감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섯 종목과 달리 테슬라는 오늘 4.32%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웨드부시가 동사의 4분기 실적 급증 기대와 또 올해 말까지 50만 대의 차량을 인도할 것이라고 예상한 데 기인한 것인데요. 더불어서 2022년까지 100만 대의 차량을 인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동종업체 중에 니오가 4.86%,
캔디 테크놀로지 그룹이 2.93%, 리오터가 1.36%, 샤오펑이 1.78% 각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니콜라는 오늘도 0.93% 하락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이런 6개 종목의 장 마감 후 동향도 확인할 텐데요. 애플은 0.07%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08%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닷컴은 0.1% 하락했고요. 알파벳은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페이스북은 0.12% 반등했고 테슬라는 0.2%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광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라는 오늘 7.24%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FCX이고요.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따른 경기 회복이 일어날 경우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죠. 구리광산업체인 서던 코퍼레이션이 2.41% 상승했고요. 뉴몬트가 1.1%, 베리골드가 1.44% 상승했고 리튬업체인 엘베멜도 오늘 2.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라는 장마감 후에도 0.98%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AES는 오늘 2.27% 하락했습니다. 디커는 알파벳 세 글자 AES이고요. 동사와 독일 지멘스 간의 조인트 벤처 회사 플루언스가 카타르 국부 펀드로부터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본업의 이익률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반면에 유틸리티 섹터는 0.4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었고요. 다음으로 중국 검색엔진 업체인 바이두가 오늘 12.59%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IDU이고요. 2014년 1월에 시작된 중국과 EU 간의 투자 협정이 7년여 만에 체결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중국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반중국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온 상황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는 평가했다는 것인데요. 핀듀오듀오가 7.77% 상승했고 JD.com이 3.92% 상승했으며 네디즈가 2.67% 그리고 알리바바가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바이두는 장마감 후에도 2% 넘게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극장 체인 업체인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5.68%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AMC이고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장 영업이 어려운 가운데 기업 운영 자금 확보와 부채 상환 등을 위해서 보통주 5천만 주 약 1억 2,4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반한폭 하락했는데요. 올해 AMC의 주가는 7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오늘 동종업체인 IMAX는 3.36% 상승했고요. 마커스는 2.2% 상승 마감했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는 장마감 후에는 1.85%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업체인 투유가 2.98%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TWOU이고요. 비드햄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온라인 학습 트렌드의 수혜로 투유를 2021년 탑픽으로 선정하고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50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투유는 주가가 65%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오늘의 ETF 살펴보겠습니다. 세 개 종목을 소개할 건데요.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South Korea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WY이고요. 오늘 1.88% 상승했습니다. 연일
한국 주식시장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110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0년 5월 9일에 블랙락이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은 7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로 전체 2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0.13%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개 섹터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ETF죠. 에너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는 1.57%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E이고요. S&P500에 속한 25개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1998년 12월 16일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33억 달러에 이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엑슨모빌로 전체 23.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0.03%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오늘 또 다른 ETF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X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 디컨 알파벳 세 글자 LIT고요. 오늘 5.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42개의 리튬 채굴 및 배터리 업체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10년 7월 22일 글로벌 X가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현재 18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리튬 채광 업체인 앨버말이고요. 전체의 1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IT는 오늘 장마감 후에도 0.79% 추가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감 후에 주요 종목 리스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한 종목 중에는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크닙 FMC가 장마감 후에도 1.8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수화합물이자 리튬 업체인 엘버말이 1.19% 추가 상승했고요. 광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머런도 오늘 0.87% 추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쇼핑센터 전문 리츠인 피더럴 리얼티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가 장마감 후에 0.8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철도운송업체인 노폭서던이 장마감 후에 1.92% 하락했고요. 보험업체인 메트라이프가 1.0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인쇄솔루션 업체인 제록스홀딩스가 1% 하락했고 병원서비스 업체인 유니버설 헬스서비스스가 장마감 후에 0.8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기준으로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저는 12월 31일 마지막 미국 증시 특징주 소개를 위해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Kium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